그댈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댈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아이처럼 수줍기만 하고 그댈 보면 그질이 웃음이나 바보처럼 자꾸만 그래 아마 내게 사랑이 온 건가 그대는 내 마음속에 present 내 가슴에 별 수 놓지 I'm genie for you girl 내 숨을 먹게 하지 그대가 원하는 건 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의 이유는 없잖아 you know 그대는 달리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달리 그대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사랑비 그댈 보면 구름을 나는 기분 유치해도 자꾸만 그래 아마 내게 사랑이 온 건가 봐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darling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어두운 곳까지 밝게 비추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lovely 두 눈을 감아봐도 그대 보여요 이렇게 바라보고 바라봐도 눈이 부셔요 그대 나의 Everyone, welcome to our show. 디오빠 동해와 이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제니 쇼 시즌 5. 야, 데니쇼는 시즌 5. 야, 오늘은 5월 25일. 5월 25. 네. 별님들 오늘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네. 네. 별님들 빨리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5. 5. 네. 5. 5. 아, 뭐야? 계속 5예요? 5. 5. 5. 5예요, 계속? 오! 오예요? 슈퍼주니 오예요! 자, 지금 바로 네. 채팅창에 여러분 별을 남겨주세요. 네. 네, 별 올려주세요. 이제 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별 쏟아질 때가 됐어요. 네. 쏟아져 주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별님들 입장송, 입장 삐지 나갑니다. 별빛이 내린다. 아, 네, 쏟아지네요. 오, 쏟아지네요. 좋아요. 쏟아집니다. 아, 좋다. 잘한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 네. 좋아. 아, 좋다, 좋다. 좋아, 아, 좋아. 예쁘다. 아유, 예쁘다. 아, 좋아. 아, 예쁘다. 아, 좋아. 오.
아, 예쁘다, 좋아, 좋아, 예쁘다. 좋아. 아, 좋아. 너무 예쁘다. 아, 좋다.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우, 지금 많이 쏟아지네. 그만 내려오세요, 이제. 네, 아, 네. 눈이 아프네요. 네, 네, 네. 지난주 방송 후기 사연 몇 개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빠르게. 네. 닉네임 은혁아 일단 먹어봐. 어, 일단 먹어봐. 네, 이미 오빠들 먹시태그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오빠들한테 꼭 알려 주세요라고 보내 주셨네요. 야, 있어 있어 있어요. 저 사진 나오네요. 아. 저는 지금 샵 은혁아 언더바 맛집 언더바 땡겨 은혁아 맛집 땡겨 크으, 하나 참, 더 있네. 네. 샵 혁재야 먹을 준비 됐어. 아, 비가 제 솔로곡 그 제목 비. 아. 혁재야 먹을 준비 됐어. 야 진짜 똑똑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샵 은혁아 일단 먹어봐. 제가 이제 일단 은혁이니까. 일단 은혁이니까. 그리고 아, 이동해는 확실히 이거네요. 맛집으로 뭐요? 이동해. 샵 맛집으로 이동해. 식상한데요. 좀 단순하죠, 좀 이거. 너무 식상하고 신박한 게 필요해, 그죠? 아, 이거 이러면 네. 보내지 마세요. 요거는 지금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요거 버리고 여러분 새롭게 가죠. 예능을 못 하는 저도 생각하는 거라서. 그럼 이건 아니에요. 그럼 말 다 했어. 진짜. 이건 실패입니다. 저 오늘 방송 안 해요. 예. 네, 들어가세요. 그건 안 돼요. 오늘 너무 칙칙하게 왔으니까 네. 들어가세요. 오늘 저희 둘 보고 지금 뭐 바둑알이냐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닉네임 식후 세 번 양아치짓.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야. 그냥 무심코 읽었다가 터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 이걸로 가야지. 자, 우리도 맛집 해시태그 있는 걸요. 근데 네. 엘프들 해시태그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자랑하는 건데. 점점점. 다른 팬분들은 내 가수 입맛에 맞게 음식 추천해주고 그러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상하다. 맛집으로 이동해 태그에는 술집 추천도 많은데 오빠 미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소개해드렸던 네. 다른 아이돌분들 그 해시태그는 네. 우리 내 아티스트 내 아이돌이 이런 걸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별님들 우리 엘프들은 네. 그냥 자기들이 먹어서 맛있던 거.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자기들 기준에 그냥 뭐 우리가 뭐 먹어봐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죠. 네, 네. 그냥 뭐 특별히 달 거 없으니까. 네, 네. 이거 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를 위한 음식들. 좀 네. 약간 우리가 먹었으면 하는 것, 우리 먹을 수 있는 것들. 네.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네. 좀 해주세요 좀. 네 좀. 네. 어? 자 지난 주에 우리 별님들께 저희들을 위한 맛집 해시태그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 오늘도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래 자막으로 문자 보내는 방법이 나가거든요. 네 이쪽으로 혹시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보내주세요. 애기래. 다음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야야. 닉네임 두둥이 고소 편을 보고. 궁금해진 것이 있는데요. 동해 오빠가 운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혁재 오빠가 운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동해 오빠가 타짜인 걸까요? 슈퍼TV에서도 그렇고 데니쇼에서도 그렇고 계속 동해 오빠가 이겨서 궁금해졌네요. 제 2차 고스톱 대전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다 운이 예, 그날그날 달라요 사실. 아니 운이고 뭐고 예. 빨리 초대해요 집에. 지금 60명의 스태프들이 예.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데니쇼를 60명이나 갔지? 네. 예. 아, 60명 돼요, 여기. 너무 지금 10명 안쪽으로 눈에 새 지는데. 아니, 1층부터 스태프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아. 여기 9층이에요, 지금. 아, 데니쇼 말고 다른 스태프들도 다. 아, 그게 다 데니쇼 스태프분들이에요. 아, 뭐 언제든지 뭐 열려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5100 5001번. 아, 5101이래. 5001번 타고 뭐 오세요. 네. 네 열려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 빨리 지금. 가야 돼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일단 네. 뭐 시원한 여름 시원하게 드시라고 베스킨라빈스 네.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네. 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별님들의 깜짝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네. 이제 그분을 모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하기 네. 전에 이분을 얼마나 어렵게 모셨는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 걸린 시간 1년. 1년?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 오갔던 연락. 전화민 문자 최소 88번. 야 이거 뭐 밀당한 거야? 그리고 뭐야? 마지막으로 제가 힘을 좀 썼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번 주에 만났습니다 네. 제가. 아 만나 차를 태우고. 네. 좀 멱살 잡고 왔어요. 아 멱살까지는 못 잡았어요. 아, 못 잡았구나. 네, 또 회사가 네. 있고 소송이 걸리면 안 되니까. 아, 신고를 할 수도 모셨구나 있잖아. 이렇게 네. 에스코트. 제가 옆에 딱 모셔가지고. 에스코트. 드라이브를 딱 이렇게 해드리고. 잘했어요. 네 어렵게 모신 이분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분 뭐 그럴 만도 합니다. 네. 너무 바빠요 이분. 보세요 저기. 너무 바쁩니다. 방금 보세요 방금.
자 제대로 어. 아, 야, 과연 잘생겼어 잘생겼어 뭐 이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삐지 주시죠 조용히 하세요 이분은요 2010년 네. CN블루로 데뷔를 했습니다 CN블 히트곡이 상당해요 CM으로. 외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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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디리다르드 자 그리고 사랑빛 넌 내게 반했어 이렇게 예뻤나 등등 제목만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있고요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상당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상속자들 딴따라 병원선 등에 출연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품 2010년 SBS 드라마 괜찮아 아빠 딸 이 작품에서 동해씨와 연기호흡을 맞췄죠 동해씨가 최욱기역 그리고 민혁씨가 황연두역 예, 요즘 엄청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도 많고 재능도 많은 저희가 엄청 애끼는 동생 민혁아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CN블루에서 드럼치는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민혁이 혁이 혁이 민혁이 야 에이. 아니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에이, 너무, 된 거, 너무 뿌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년까지는 네. 아니고 네.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드라마 오. 촬영 중에 있어서 아. 제가 이제 시간을 몇 번 제가 야, 좀, 이거는 좀 변화가 있었죠 우리 네. 제니쇼가 런칭을 할 때부터 민혁 씨를 지금 섭외를 하려고 네. 아, 진짜요? 아, 그거는 때부터. 제가 네. 들은 적이 없어갖고 안 들리게 믿어서. 했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끼리 마음속으로 좀 들리진 않게 아, 표현해야 압니다 여러분 네. 아 표현을 좀 하는 표현하는 걸 좀 좋아해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저도 방금 탁재훈형 같았어요. 호흡이 변해줘야 돼요. 탁재훈형 같았어요. 그랬어요. 아니 전화민 문자가 최소 88번이 왔다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거는 좀 형이랑 워낙 네. 동영 형이랑 연락을 많이 하고 자주 보고 하니까 그 정도는 좀 무섭다 야. 88번은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제작진에서요. 아 제작진에서? 네. 야, 우리 제작진 무섭다. 어 그거는 저도 잘 몰랐어요. 어 매니저 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지금 매니저분 밖에 계시잖아요. 네. 제 핸드폰 가져오세요. 네. 찍혀 있는지. 네. 일부러 지금 수신 거부 하셨는지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저도 진짜 나오고 싶어서 네. 몇 번 이제 날짜를 픽스를 했는데 네. 지금 드라마 촬영이 지금 막바지거든요. 아~ 6월 10일에 이제 촬영이 끝나요. 막바지요? 네. 아 네네네네. 얼마 남았어요? 6월 10일에 6월 촬영이 10일. 다 끝날 예정이에요. 아~ 지금 일단 예정인데 그 막바지는 막 입는 바지인가요? 그 핫바지 이런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제가 게스트여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아니, 해도 되는 분위기예요. 다 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제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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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케줄이 조금 변화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몇 번 좀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변명입니다. 네. 비겁한 변명입니까? 네. 비겁합니다 지금. 아.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네. 선물 드리고 시작해야죠. 선물 드려야죠. 네. 선물도 있나요? 네. 아, 드리죠. 자, 우리 로또 포켓 요 1부터 30 숫자 요 좋아하는 숫자 아, 한 밖에 지금 매니저님 몇 분 오셨죠, 지금? 한 분 오셨어요? 두 분 오셨어요? 아니, 두 명 왔어요. 두 분 그러면 두 분이나 오셨어요? 와, 두 명을 이렇게 야, 양쪽 이렇게? 아니, 그럼 차가 두 대가 오는 건가요? 아니, 와. 아, 저 이제 와 주시는 분이랑 네. 오늘 오다가 들린 매니저 형과 그러니까 한쪽에만 있기에는 주차 아, 등록을 두 대를 해 드렸대요. 내 한 편이 너무 허전해. 아, 아닙니다. 야, 진짜 FC 오케이. 충만해요. 민혁이한테 지금 엄청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진짜 매니저니까. 그러면 네. 세 개 뽑으세요. 세 개요? 민혁 씨 거랑 네. 우리 매니저님 두 분 거. 자. 그러면 1번 하나 하고요. 1번 이게 1번이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민혁 씨 거. 네. 아, 좋아요. 그리고 네. 30번 하나 하고 네, 우리 네. 매니저님 거. 처음과 끝. 아, 그럼 네. 설마 네. 중간 15번. 중간 네. 15번. 네. 야, 대단하네. 야. 자, 첫 번째가 민혁 씨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매니저님 거. 살짝 기대해도 되는. 아, 기대하세요. 세 번째가 와. 제일 요즘은 선물 같아요.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너무너무 그럼요. 너무너무 네. 행복하고. 우리 민혁 씨께 네. 네. 베스킨 라빈스 레디 팩. 아, 좋아요. 여름이잖아요.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여름이잖아요. 많이 안 좋아하는. 아니요, 요즘 자주 갑니다. 살짝 한 템포 살짝 늦게 박수 친 것 같은데. 레디팩이 뭔지 몰랐어요. 요거 보내드리고요. 레디팩이 뭐죠? 예, 저희도 사실 뭐 잘. 예, 준비된 다 먹어본 건 없어요. 준비된 팩입니다. 저 준비된 그거 팩. 하려고 했는데 왜 여기 다 하시네요. 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거, 레디팩? 머릿속에 있는 거 어. 거치지 말고 바로.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매니저님 매니저님께 매니저님께는 우리 공차 망고 주스 라지.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께는 우리 씨유 농심 양파링. 양파로 만든 양파링. 아. 네.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것도 감사하죠.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네. 마음에 드시나요? 것만으로도, 네? 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듭니다. 전 제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네. 저번 주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네. 민혁 씨한테 네. 나우에 대한 칭찬을 엄청 했어요. 와. 근데 네. 영업 듣더니 네. 너무 하고 싶다고. 어? 지금 나우 주로 네.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 오자마자 네. 네, 작가님이랑 네. 와서 아, 저도 하고 싶다고 네. 벌써 얘기했죠. 그러면 네. 나우로 이행시 한번 가세요. 자. 어, 너무 좋다. 자, 여기 보고 이제 어필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셋, 나! 나람 남자 탐나지 않나? 어. 좋아, 좋아. 시작 좋아. 네. 시작 좋아요. 하나, 둘, 셋, 우! 아. 자신을 죽이는 건가요? 아, 저... 나우를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나란 남자 아, 나란 남자 아직은 조금 부족하구나. 어, 아직 겸손. 인트로라서 네. 끝날 때쯤이면 와로 바뀔 거다. 아,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그래? 해봤습니다. 진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은혁 씨가 잘합니다. 나 나란 말싸미 사마띠 아니할세 우 우리 말 아, 잘하긴 했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아, 재미는 좀 떨어져. 가끔 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네, 이럴 때 잠깐 쉬면 돼요. 네. 그러면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닌가요? 다음 대본 동현 씨가 하세요. 한판 네. 쉴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잠깐 형 나우 하고 싶은 눈치인 것 같은데. 누가? 아니요. 지금 근데 어딜 가라는 거죠? 아, 제 거를 제가 한판 쉴 테니까. 아, 이거 쉰다고요? 네. 이거 두 줄을 쉰다고? 네. 한판 쉴 테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의 네. 친분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전찬미지에서 한번 털었었죠. 네. 때는 2020년 9월 12일 저녁 후 첫 복귀작으로 전찬미지 DNA 편에 출연해 주셨고요. 네. 그때 전화 한 통으로 흔쾌히 나와주셨던 네. 저희 민혁씨 네. 네. 그때 어땠어요? 많이 당황했나요? 많이 당황했죠. 진짜로 저는 진짜 몰랐어요. 동영이 네. 어 그냥 밥 먹자고 맞아. 우리 사무실에서 그랬죠. 네.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네. 갔는데 형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닌데 네. 좀 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여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이런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모르고 그 이후로 전화 오잖아요. 네. 방송이에요? 의심병. 네. 의심병 생겼구나. 네. 네. 그때 야. 그 촬영했을 때 어땠어요? 좀 뭐냐 복귀 후 좀 첫 그 카메라 좀 앞에서 떨렸나요? 네. 아니면 저 엄청 떨렸어요. 왜냐면 그때 기억이 나요. 딱 오자마자 카메라가 막 있는 걸 보고 맞아. 너무 떨린다고 맞아요. 오랜만에 맞아요. 이런 카메라 앞에 선다고 네. 해가지고 네. 네. 피부가 너무 좋고 네. 또 메이크업도 안 하잖아요. 생얼로 왔었어 그때 그죠? 네, 맞아요. 지금도 생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비비 크림 좀 발랐습니다. 예, 비비는 뭐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선크림 정도죠. 비비는 뭐. 예. 어 근데 진짜 우리가 여러 명에게 전화를 다 돌렸었는데 네. 민혁 씨만 이렇게 의리를 지켰었어. 진짜. 에이. 그냥 알겠어요 형 딱 하고 나왔어요. 진짜.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에 승낙해서 다 나와서 파티를 했다면은. 그때 이제 우리 전화 돌렸던 분들 중에 이제 이수만 선생님 계셨고 네. 같이 식사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때 전현무 형도 네. 맞죠? 그렇죠. 현무 형한테도 아. 했었고 뭐 여러 분께 들렸었는데 네. 우리 민혁 씨가 나오셨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네. 괜찮아 아빠 딸. 아 네. 네. 사실 저랑 민혁 씨는 인연 좀 깊습니다. 네. 무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12년 전이에요. 네. 2010년 SBS 드라마 괜찮아 아빠 딸에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네. 당시 제가 25세 민혁 씨가 와 20살 때 네. 와 진짜 20살이었어? 네, 네. 네 민혁은 야. 국중에서 무명 밴드 오합지존에서 노래와 드럼을 담당하는 뮤지션 네 황현도 역을 또 맡았고요. 오 네 야 이때 뭐 기억 나요? 어때요? 아 기억 나죠. 그때 아, 진짜. 제가 데뷔했을 때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은 제가 항상 좀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냥 진짜 드럼만 치라고 했지 방송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알려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트레이닝 시켜줄 만한 그치. 게 없잖아 사실 그쵸, 이런 그쵸. 방송 일이라는 게 그래서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났던 이제 동희 형, 그다음 은희 누나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한 그런 게 있어요. 이때 그럼 두 분이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던 편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의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진짜 친하게 가요계에서는 선배님이시고 하니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때 2010년이면 데뷔하고 거의 바로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바로 네. 바로 드라마 나온 네, 거구나 네. 사진이 또 있죠 하나 띄워주시죠. 사진도 있어요? 네. 어떤 사진들? 사진 나와라. 네. 오. 아 이때 그렇죠. 아 진짜 둘 다 귀엽다. 정말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피부들이 아기 같은 피부들이네 정말. 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네. 귀엽네 귀엽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죠. 사진들을 좀 한번 쭉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네. 네. 아 지금 뭐 SNS에 올렸던 사진들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두 분이 또 이거 어디예요? 언제예요 이게? 이거 형이 밥 사준 적 있었을 때 밥집에서 찍은 거고 2013, 이동해가 이런 모자 쓸 때면은 그렇죠 2013, 14요 이 정도 그쯤이에요. 네. 네, 체크 셔츠 좋아하고 네, 그때 체크 셔츠만 집에 한 200개가 있었어요. 그 시절이네 딱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입대 전이네요. 야 입대 전 아 입대 전 네. SMT에서 입대 전이고 네. 우린 저녁 하고 나서 아, 입대 전이라 경례도 참 마음에 안 드네요. 누가 입대 전인 거예요? 아니, 민혁이가 입대 전인 제가 거예요? 제가 그 전역을 하고 그렇죠? 민혁이가 민혁이는 입대 전. 네.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그 표정들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네. 저희 카페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사무실 구경 시켜 주셨어요. 아, 여기 사무실이구나. 네. 아 맞아요. 저희 신사옥, 네. 신사옥 광야, 광야. 광야. 네. 근데 광야라고 해요? 광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팬분들이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네. 꽤 자주 오던데. 아니 자주 출몰하더라고. 응. 가까워가지고. 응. 아니 좀 자주 가더라도 다양한 걸 보고 싶은데 아직 공개한 두 개 층밖에 안 돼서. 아 그래요? 좀 다양한 데 보고 싶어. 왜냐면 이제 또 좀 좀 네.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또 이게 또 영업하고 있어요. 해야죠. FNC에서 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민혁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는 몰랐는데 네. 민혁 씨 아버지께서 예전에 실제로 동해식당이라는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네. 저도 솔직히 상호명은 기억이 안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영등포 쪽에서 네. 한 자리에서만 거의 30년 가까이. 아 정말로? 네. 자영업을 하셨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했던 가게 이름이 네. 동해식당이었어요. 동해식당이면 보통 약간 좀 뭐 횟집이라든가 약간 요런 쪽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네. 맞아요. 그 오징어 보쌈. 오징어 보쌈? 진짜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매운 오징어 낙지 볶음처럼.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는 건데 제가 진짜 그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좋아하는. 최애 메뉴 중 하나예요. 아, 집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아버님이 아버님 많이 해주셨었어요. 아, 지금은 식당 일은 안 하시고 그거 하시고 이제 철판 볶음밥집 가시고. 철판 볶음밥. 아, 요즘에 철판 볶음밥집 별로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도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너무 잘 돼서 아버님이랑 어머니 너무 힘드셔갖고 이제 손님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지인분께 이제 맡겼다가 이제 망하고 망했어. 네, 지인분께서 이제 관리를 좀 그러니까 좀 망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돼 원래. 그 다음에 우동집 하셨고 계속 그 식당 일을 요식업을 계속 네. 하셨네요. 뭐. 네,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쭈꾸미집 하셨다가 진짜. 네. 이게 요리를 진짜 잘하시나 보다. 아버지께서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이 아버님이 다 하셨어요. 어머님은 거의 안 하시고 네. 그다음 쭈꾸미가 아니다. 저 꼼장어집이구나. 꼼장어. 꼼장어. 야, 그 한번 진짜 한번 맛 좀 한번 봐보고 싶은데. 근데 네. 기회가 있으면 문이 닫았어요. 예. 아니 초대 한번 해줘요 집으로 우리 한번. 기회 되면 진짜 한번 집이. 제가 해드릴게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요. 야, 그럼 우리. 진짜. 제니쇼 회식을 거기 가서 할까? 아 진짜 거실이 네.
아 무슨 소리? 그러면 또또 또 친다 그러면 또. 다음에 거실이 광야야. 광야? 진짜로. 아 그래서 우리 그 신사하고 와서도 크게 안 놀랐구나. 어 뭐야? 이게 우리 집만 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 데니쇼 과장이 좀 심하네요. 아니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 진짜. 어. 가서 한번. 네. 피자 한번 드시죠 피자. 아 피자를 집에서. 제가 뭐... 피자를 사서. 어. 그 번개로 집에 가서 같이 먹었는데 어, 아, 피자 말고 좀 아버님 음식 좀 한번 아니 그쵸 어. 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네. 아까 뭐였어요? 오징어 보쌈? 오징어 보쌈 먹어보고 싶어요.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네. 자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 분의 그 친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고 10년 넘게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약간 좀 하, 이런 질문 한번 갈게요. 어? 우리 민혁이에게 동해형이란? 아 네. 제가 네. 어 아 어, 친형 같은 유일한 친형 같은 어... 어, 하나밖에 없는 남자 형제 느낌. 어, 네. 어 잠깐 실제로는 형제 관계 누나 있습니다. 아 누나 있고 네. 어 또 실례지만 누나 나이는 88년생. 88년생.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이제 첫째 결혼하셨어요. 형. 뭘 그러지 마. 내가 뭐 어쨌든... 아, 그러지 마요 진짜. 뭘 그러지 마요. 마요. 그러면 안 돼? 저 가족은 아니에요. 네, 결혼하셨다니까. 저 참아요. 그러니까 첫째 네. 형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누나 약간 네. 그런 가족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오. 혹시 민혁이에게 네. 또 은혁이란? 아 저도 해요? 가끔 봤으니까. 아, 아 가끔. 그냥 가끔. 자, 어떤 느낌인지 형? 느낌 한번 딱 들어볼게요. 동네 형도 아니잖아 사실. 어, 동네가 아니니까. 동네 형도 안 되지 사실은 아직. 어떤 느낌이? 한번 31 31 아, 31번째 형. 아, 야, 얘를 아직 못 깨? 아직 못 들어. 줄을 좀 많이 서야 되네. 너, 너 없는 사람이야. 어, 이 정도면은 어, 내가 얻는 느낌이냐면 이 정도면 줄 서 있다가 그냥 빠져도 모르는 느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아, 은혁이 형이랑은 자주 보기도 했고 그래도 제가 어 좋아하는 형인데 그렇죠,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늘. 아, 저는 그래요? 제가 스무 살 때는 어휴, 이 꼰대 이렇게 후배를 10년 동안 꼰대 짓을 했니 너 그렇게 이렇게 꼰대를 해서 야, 애가 얼마나 너가 이러니까 나도 네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너를 보고 잠아 동해 형도 이 정도인데 와 은혁이 형 어느 정도일까? 어이 꼰대 이 녀석아. 넘어갈게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서른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네. 아 왜 동생들이 형들한테 잘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아. 걸 좀 알겠더라고. 아무리 아. 제가 동생들한테 연락해 밥 사줄게 뭐 하고 해도 네. 동생들이 먼저 연락하기 힘들겠더라고. 특히 아. 선배라면 더더욱.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아 동생들이 네. 더 잘하는 게 맞겠다. 아, 근데 또 이게 막 선배 너무 어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선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맞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난 아직 거기로 가요? 사실 전 아직 자신감이 좀 부족해요. 거기로 갈 벌써 가요? 그런 내게 자연스러운데요? 약간의 네. 자신감이라도 생긴 거라면 그것은 뭐랄까 네. 감사한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함이에요. 이 글 들어본 적 있나요? 어, 네. 어. 많이 변형이 됐네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또 그대로 쳤네요. 망쳤어요? 아, 막 그대로 읽을게요. 그러니까 뭐 엄지 손가락. 옛날엔 검지가 책 넘기느라 바빴는데 요즘엔 엄지가 창 넘기느라 바쁘다네. 오, 아 이게 넘겨봤는데 지금 이제 요거 네, 이거. 네. 창. 다음엔 어디가 뭘 넘기느라 바쁠까? 이제 이거죠. 그쵸. 요거 세 번째 손가락이죠. 아, 그거요? 네, 돈 넘기는 거. 아. 해가지고 돈 넘기는 걸로. 점점 화폐는 없어져가고 있는데. 아 그러네. 그러네. 저는 네. 머리 넘기는. 아 이걸로. 어, 아 근데 이거 글을 참 잘 쓰네. 아니, 좀 책 얘기를 좀 해보죠. 에이. 아니 어떻게 된 거요?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야.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올해 3월에 네. 제가 직접 쓴 글을 아, 책을 아, 냈습니다. 대단해. 아, 그럼 드디어 이제 CM블루를 탈퇴하고 아, 이제 작가로서 가신다는 거죠? 아니야. 아니. 또 다른 저의 직업입니다. 길을 찾기 위해 CM블루를 이제 나와서 CM블루는 저 영원한 저의 베이스입니다. 네. 지금 놓치지 않네. 그래서 제가 이거 네. 책 여기 동영
제가 아, 네, 아, 네, 너무 늦게 드렸어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고마워 고마워. 아, 야 이거는 진짜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책을 막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닌데 이거는 제가 바로 읽을게요. 어, 어렵지 진짜로. 않아요. 어, 그, 그러니까 짧고 에세이라서. 근데 좀 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되게 어렵게 읽히는 글들도 많아요. 오. 쉽고 짧은데 아. 제 글이 대체적으로 어렵고 뭔가 네. 생각하게 만든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작가로서 한번. 이렇게 변신을 또 하시다니. 에이. 그럼 약간 이 중에서 제일 조금 마음이 가는 좀 글귀라든가 네. 이 어떤 게 있어요? 어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길긴 한데 제가 꼽자면 네. 메뉴라는 글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메뉴 그다음에 자 몇 페이지입니까? 메뉴 아, 제가 페이지요? 네 그거 알아야지. 그거 알아야죠. 제가 썼습니다. 메뉴 몇 페이지인지 알아야죠. 127페이지 127페이지 아니, 맞나 아닌가 볼게요. 아닐 거예요. 자 갑니다. 이거 127페이지 아니에요. 씨가 쓴 거 아니에요. 페이지 어떻게 외워요? 127페이지 맞아요 왜요? 아니에요? 126페이지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메뉴는 네.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아 그거 좀 많이 긴데? 심각한데? 그거 많이 길어서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길구나. 네. 아 그거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메뉴를 보시면 네. 떠오르는 게 그냥 메뉴잖아요. 네. 제가 그쵸? 이제 음식점에 가서 네. 이게 쓴 글인데 네. 메뉴판을 이렇게 보다가 네. 이 메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약간 어원이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갑자기 그냥 막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끔 기다리고 있다가 있어. 왜 그게 메뉴일까? 미앤유를 읽히는 거예요. 미앤유. 아, 이 네. 스펠링이. 네. 그래서 아 이게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아 이 메뉴판은 직원과 나 음식점의 그 셰프와 나, 이 너와 나와의 대화로 뭐라고 했지?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메뉴판이겠구나. 약간 이런 의미로 쓴 글이에요. 손님과 그쵸. 또 주인과의 이제 뭐 소통도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메뉴판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야 천재인데. 천재네. 그래서 쓴 글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혼밥을 많이 하니까. 네. 미앤미로 해가지고 맨매 이렇게 갈게요. 한다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맨매? 만들게요. 맨매로 혼밥 메뉴는 메뉴로 안 쓰고 맨매라고 제가 적을게요. 나중에 식당 하게 되면. 야,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거 혹시 쓰던 기간이 어느 정도? 제가 책을 쓰려고 10년? 네.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글을 쓴 게 아니라 아, 그동안 쓰던 그냥 거지. 계속 글을 거구나. 좀 쓰다가 네. 동희 형이랑 같이 찍었던 그때 괜찮아 아빠 딸 맞아 그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민혁이가 글을 되게 재밌게 잘 쓰는 것 같다고 한번 글을 계속 써봐라 아, 야, 제 글 좀 근데 약간 그 좀 오글거리고 중2병 걸렸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글거리면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못하겠다 했더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글을 써봐라 이래서 좋지. 써서 모았는데 어느덧 한 10년 동안 모으니까 책이 완성이 됐더라고요. 대단하다. 야, 1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글 쓰는 것도 대단하고 그걸 모아서 책을 거예요. 내는 것도 대단하고 네. 그럼 앞으로도 조금 계획이 또 더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뭔가 마무리? 이번에 한번 작업해보니까 또 해볼 수 있을 것 재밌어? 같아서 네. 그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또 꾸준히 모아서 뭐 이거 하나 내는데도 10년 걸렸으니까 10년 20년 걸리더라도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또 쓰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다음에 책을 낸다면 약간 어떤 걸 것 같아요? 뭐 시예요? 아니면 뭐 에세이? 아니면 뭐 소설? 이번에는 좀 장문으로 좀 가보려고요. 산문집으로. 산문집으로? 진짜? 처음엔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대단하다. 근데 써보니까 좀 자신감도 붙었고 어떻게 쓰면 될지 좀 안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게 자기 생각하는 거를 글로 정리해서 쓴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건데. 글 좀 쓰세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냥 가끔씩 랩메이킹이나 뭐 작사랑 뭐 이 정도를 하면서도 되게 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대단하다. 네, 알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코 넘어가죠. 영화 폭로 2020년 3월 제대 이후 첫 영화 복귀작인 폭로가 네. 지난 3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경쟁작에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뭐 사진 보세요. 사진 와 네. 와.
야. 민혁 씨가 다 폭 나오고 다니는 거예요? 네. 폭로쟁이네. 비밀은 없다. 아, 네. 아니요, 제가 폭로하는 건 아니고. 네, 역할이 뭐 어떻게? 저는 이제 이정민 변호사 역을 맡았고요. 네. 이제 막 법률 공단에 구조 공단에 이제 들어간 신참 변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좀 큰 야망과 네. 네, 이 변호사로서 지내고 싶은 그 야망을 갖고 좀 들어왔는데 아, 네.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건을 맡은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네. 사실 진실과 진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약간 좀 대사 양도 되게 많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제가 대사 많은 거는 별로 네. 늘 여태까지 하면서 네.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왜, 어느 정도? 이걸 다 준비하고 했는데 촬영할 때 딱 자꾸 틀리고 NG가 계속 많이 나니까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아니면 뭐 너무 길어서 뭐 어떤 긴 것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다 외웠고 다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딱 촬영할 때 변호사로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자꾸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멘붕이 왔죠. 이게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처음에 그래서 잠깐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좀 쉼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이겨나가는 것도 저 또 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다 네. 그런 경험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큰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네키즈에서 한국대 네, 법의관 사무소 내에서 네. 일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캐릭터였는데 동해 저도 씨, 그때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때 뭐요? 배고프네요. 그때 뭐 어땠어요? 그때 네. 진짜 제가 쓰던 말이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붙더라고요. 입에 안 붙잖아. 대본도 외우는 그 스킬이 있어요. 그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이걸 상황을 외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상황을 외워야지. 네. 근데 그 상황을 외워도 그 단어가 내가 쓰던 게 아니라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 되게 어려웠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제 수고 많이 하셨고 이거 꼭 우리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또 좋은 반응이 있어서 또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 칸 가시나요? 칸 내일 뭐 비행기 아니 열심히 국내에서 여러분들 개봉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무에다가 칸처럼 싹 한번 저희가 한번 깔아서 우리 민혁 씨 한번 탁 모셔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무에서 뭐. 그리고 해주겠죠? 또. 아니, 민혁 씨는 진짜 작품을 진짜 많이 하시네요. 바쁘다.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만 해도 넷플릭스 드라마 또 촬영 중이에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막바지 촬영하고 있는. 셀러브리티. 이래서 만나기가 어려웠구나, 민혁이를. 만나자고 죄송합니다. 해도 야 이렇게 바쁜 애를 너 왜 그렇게 그러니? 나 같이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한대. 그리고 촬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미안하잖아.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연락 안 할게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형 밥 사주세요. 네? 광야로 오면은 그러면 밥 한번 살게요. 예. 야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민혁 씨의 근황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만큼 왔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 제가요? 우리 왜냐면 이 별님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야 이거는 이거 뭐 이것도 주제곡으로 좀 여기 나오려고 이거 뭐 한 노래예요? 후보곡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라디오 가면은 그 노래 있잖아요. 로고송. 로고송. 알죠 우리 지금 그 청취자분들을 별님이라고. 네 아까 전에 별 엄청 내리더라고. 네네네. 한번 노려볼까요? 노렸네.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노래를 또 부른 적이 있었던 곡인데 별이라는 노래입니다. 야, 완전 이건 찰떡궁합. 평행 이론이 이렇게 제가 직접 부른 건데. 진짜요? 네. 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열심히 부른 노래예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별님들을 위한 노래라고 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듣고 올게요. 네. 하늘에 빛나던 별이
같아 떨리는 소리가 들리니 오스타 뜨거운 심장을 느끼니 You're my star 아주 오랜 날부터 나 꿈꿔왔던 사랑이 너인 걸 알아 언제나 함께 해줘 아주 오랜 시간 흘러도 늘 같은 자리에서 빛나주길 내 맘 너에게만 빌려 가슴에 새겨진 별이 가슴에 빛나던 별이 아마 너인 것 같아 떨리는 소리가 들리니 오스타 뜨거운 심장을 느끼니 You're my star 아주 별도 네 마음속 빛나는 별도 나이길 바래 영원히 널 사랑해 내 눈 너만 바라볼 거야 혹 너도 나만을 바라봐줄래 우리 서로의 별이 돼 주기 아, 우리 별님들 잘 들으셨나요? 우리 민혁 씨가 우리 별님들을 위해서 네, 목소리가 아주 청량하고 소년소년한 네. 목소리로 네. 자 그럼 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데니쇼 공식 대결 코너 우리마 겨루기 자 종목이 일단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하, 이게 오랜만이네 첫 번째 대결 동해 피카소 만들기 프로젝트 어? 동화배 아. 그림 맞추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 야 이게 사실 그 소녀시대 써니 씨 이후로 네. 이 코너가 멈췄었거든요. 간당간당하고 네. 거의 없어지려고 했죠. 왜요? 어 보면 알아요. 아, 봐야겠다. 이게 이 코너의 존폐를 여부를 놓고 네. 어, 지금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오늘 한번 또 오랜만에 그러면 네. 우리 또 민혁 씨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평소에 약간 그림 보는 거 이렇게 좀 좋아요. 작품 막가 뭐 전시회 보러 가고. 네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네. 솔직히 네. 무지하긴 해요. 아 근데 그런 쪽으로. 그냥. 내가 보기 좋으면 좋은 그렇죠, 거고 그렇죠. 조용한 데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가기도 하고 어, 그런 거죠. 오늘 약간 미술관으로 저희가 초대를 좀 네. 해드릴게요. 네. 자 게임 방식은요. 동해 씨가 한번 대결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시죠. 좋습니다. 제가 무선 이어폰으로 드라마 OST를 듣고요. 드라마와 관련된 그림을 제가 그릴 겁니다. 민혁 그리고 은혁 중 어떤 드라마인지 아는 사람은 뿅망치 부절을 누르고 마시면 되고요. 네네. 네 기회는 번갈아 가면서 있고요. 네. 문제는 총 3문제. 3문제. 네, 맞춘 분을 로또포켓 3개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을 맞추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 어렵다. 난 진짜 드라마 약간 드알못인데 드알못. 저도요. 아이, 저도 진짜 많이 안 봐요. 아니, 몰라도 돼요. 왜냐면 제 그림을 보고 맞출 거기 때문에. 아니, 막 알아도 못 맞출 수도 있어. 아니 그리고 제가 약간 이런 퀴즈 방송에서 막 예능 같은 거 하면 이런 퀴즈 같은 거나 하잖아요. 못 맞춰요? 전 방송을 보면서도 못 맞추는 사람. 실제 있으면 더 못 맞추잖아요. 민혁아 넌 할 수 있어.
근데 또 약간 그런 것들이랑 이거랑 굉장히 아예 좀 달라. 네. 그냥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좋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네. 그럼 그림 제가... 잘 그려요? 보면. 아. 동화백이에요, 동화백. 자. 네. 일단 동화백. 아, 너무 쉽습니다. 어, 그거예요? 네. 자, 3번. 3번? 네. 뭐가요? 아, 이제 동해 씨한테 이제 아. 딱 그 OST가 동해 씨 혼자 듣고. 아. 야. 이거야? 자, 그려 주세요.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어야. 네 명. 금방금방 그리네. 어? 돈? 야, 세 네 명 사람 네 명. 드라마죠? 네. 저 뭐야? 뭐가 떨어지는 거야? 지금 뭐야? 돈 관련된 돈? 드라마? 네. 어? 은혁. 네. 꽃보다 남자? 어, 돈 관련된 드라마? 은혁. 쩐의 전쟁? 돈이 맞는 거 같은데 저게. 좀 돈인데. 아, 돈 관련된 드라마. 좀 더 없어요? 내가 아는 드라마가 많이 없는데. 돈 관련된 거? 민혁. 네. 올인. 아. 막 히트를 쳤죠. 굉장히 히트를 쳤던 드라마죠. 네. 방송사만이라. 돈 관련된 거. 돈. 머니. 사람 4명인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연이 4명이에요? 그렇죠. 주연이 4명인 드라마도 있어요? 신의 아, 난... 여자 2명? 뭐 보통 야, 드라마에 여자 2명, 남자 2명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니까. 야, 이제 그래도 남자 여자 표현이 되네요. 자, 남자 여자 표현이 시간이 없습니다. 아, 너무 주세요. 어려워요. 성별이 표현이 되네 이제. 그리고 이걸... 네. 몇 글자? 아이패드는 보지 마세요. 몇 글자? 아, 오케이,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이거 네. 안 보고 있어요. 네 글자? 네. 전에 네 글자. 아니 왜 이걸 못 맞추죠? 그림이 이렇게 확실한데? 돈. 아, 그림 오랜만에 내가 그림은 뭘 그렸는지를 알아보겠어. 네. 아니 이렇게 확실한데. 주연 네 명에. 네. 돈... 남자들 여자들. 네. 돈 관련됐고요. 네. 네 글자 제목. 나 진짜 근데 드라마 제목. 방송사라도. 나 몰라서 그래. 아니 이거 아무리 아 힌트 많이 줘도 모를 것 같아요. 힌트 많이 줘도 모를 것 같아요. 교복? 그래 꽃보다 남자 아니야? 그런 느낌 이제 그런 민혁, 느낌. 민혁 네. 상속자들. 왜 이걸 몰라요? 아, 상속자들. 아 그것도 돈 관련. 아 상속 받은. 아 아. 그 사람 그 캐릭터 다 부자잖아요. 지구상 최고 부자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재벌이잖아요 재벌. 아, 근데 자기 나온 거 되게 늦게 맞추네. 아 우리 드라마가 돈과 관련된 드라마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나왔는데 아 그 맞네 다 갑부지. 아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다. 뭐, 갑부잖아. 지금 얘기하면 좀 큰일 나겠지만 뭐 이렇게 서열이 좀 나뉘어져 있죠 네. 학교에. 참 네 명이에요 근데 그게 이민호 씨 있었고. 네. 우빈 형. 김우빈 씨 있었고 네. 그 박신혜 씨 있었고. 아, 여자분. 어. 민혁이. 아. 거기에 저렇게. 그러면은 네. 남자 셋이 여자 하나인데 이렇게 그리면 여자 역할 아니었어요? 네, 너무 오케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오케이. 자 그럼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아. 문제. 네. 아 이거는 뭐. 네. 5번. 이지하게 가야겠다. 근데 오랜만에 그림 그렸는데 그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됐네. 아 저게 완강까지 그렸으면 베스트였을 텐데. 어느 거? 방금 그 그림의 네. 왕관. 아 왕관. 그게 이제 부제가 맞네. 왕이 되려는 자, 뭐 무게를 견뎌라. 왕관이 있었어 그림에? 에이, 아 왕관을 그렸었어? 안 그렸어요. 안 그렸는데 왕관처럼 본 사람들은 또 뭐? 아 있었어요 왕관이?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 와 이게 뭐 도깨비? 어 은혁 어. 도깨비? 아 나 그림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림을 내가 알아봤어 이제. 도깨비 문구방이잖아. 네. 아니 보통 도깨비 하면 근데 칼 이거 아니요? 아 그렇죠. 이 근데 도깨비 방망이라고 도깨비. 이 드라마를 생각하면 보통 칼 꽂는 거를 생각했는데. 아니,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그림 늘었다. 야. 와, 자, 근데 보자마자 저도 맞췄을 것 같아요. 못 봤어. 못 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못 봤어. 6번밖에 6번. 1대 1이에요. 6번. 네. 6번 SBS에요?
뭐예요? 세모? 와 뭐야? 저 뭐야? 야, 로, 로켓? 뭐야 저게? 야, 걔 뭐야? 로켓? 와 진짜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딱 유치원. 저... 진짜 이거는 진짜 저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최악이다. 로켓 같은데 약간 뭔가 로켓 발사? 해파리 아니야? 뭐야? 민혁 고요의 네. 바다. 어? 고요의 바다? 왜? 자 뭐야 이게 끝이에요? 네 땡땡 여, 저게 드라마 제목인 것 같아. 땡땡땡 아 이게 뭔데? 땡땡땡땡 뭘 그린 건데? 아니 뭐 아이, 빨리 맞춰봐요. 이걸 어떻게 맞춰? 드라마라고 드라마. 이걸 어떻게 맞춰? 아니, 드라마라고. 이게 무슨 드라마야? 드라마 정답. 아 민혁 네 오징어 게임. 에이 설마. 따따따 이것 때문에 맞췄어. 따따따따따따 아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노래 닮았다. 그게 아니라 이게 오징어라고? 오징어잖아요. 이게 어디가? 야 오징어. 야 꼴뚜기 오징어. 오징어. 나 봐봐 이게 오징어면 오징어 게임 잘못 그리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네. 머리인 거고 네. 몸이면 네. 얘는 뭔데? 야, 얘는 뭔데? 그리고 아, 다리가 배, 10개 배.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아, 오징어를 이거. 그린 거예요? 네. 아, 오징어 게임의 그 그림을 그린 아, 게 아니라. 아, 오징어예요, 오징어. 아, 오징어를 그린 오징어, 오징어. 뭔지 모르고 맞춘 것도 있어. 대단한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이게 무슨 오징어야? 오징어, 오징어. 와, 아, 진짜. 아니. 지금 별님들은 다 맞췄어. 별님들도 참 이상해요. 진짜로 에이, 다 이걸 맞췄어. 뭐, 이걸 왜 어떻게 맞추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 우리, 끝났네. 예, 그림 퀴즈 대결 우리 첫 번째 퀴즈 그림 퀴즈 대결은 야. 우리 민혁 씨의 승리입니다. 아 민혁이가 잘 맞추네요. 그림 본 소감이 어때요, 우리 민혁 씨? 네. 저도 비벼볼만 할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제 수준의 그림 실력입니다. 아 그래요? 아 비벼볼만. 그래서 잘 맞춘 거예요. 아 역시 네. 눈높이가 아이레벨 딱 맞네요. 아 완전 딱이죠. 맞춤식 아 네. 좋아요. 자 선물 드리죠. 세 개였나요? 두 개였나요? 아니, 퀴즈가 두 개라면서요. 아 로또포켓 세 개네. 세 개 더 드릴게요. 아 여기서 일단 하나. 오케이. 진짜요? 네네네 드릴게요. 세 개래요. 세 개예요? 두 개. 세 개. 네, 오케이 세 개 네. 갑시다. 17번 네. 17번 방금 형이 갖고 있었던 17번. 야 이걸 봤어. 그리고 네. 지금 부족한 뭐가 좀 부족한. 14번. 어. 네. 아, 14번. 14번 저희. 아. 야. CM으로 데뷔 날짜 14일. 네. 오늘 여기 와서 많이 28번. 벌어가네. 좋습니다. 내 생일 28일. 오늘 민혁이 많이 벌어가네. 진짜 완전 장난 아니다. 일단 뭐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오! 부드러워요. 아까보다 더 좋아졌네요. 표현력이. 카페를 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리고 우리 작가 강민혁 작가님께 굉장히 어울리는. 아 진짜 책 사야죠. 문화 상품권 5,000원. 책 사야죠. 다 그런 건 아니야. 하나 사야죠. 네. 그리고 던킨 1,000원 상품권.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던킨 도넛 하나 먹을 공이 하나 빠진 게 아니에요. 아니 1,000원짜리가 있어? 던킨에 1,000원짜리 근데 1,000원짜리 뭘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커피는 못 먹고 커피엔 도넛인데 도넛만 먹을 수 있어. 돈 보태서. 아, 네. 그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민혁 씨.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챙겨 주시네. 자, 그럼 이어지는 대한 대결 데니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결 코너입니다. 바로 네. 헤드라인 퀴즈 대결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 평소에 본인 이름 자주 검색하세요? 아, 전 잘 검색 안 해요. 그래요? 네. 왜요? 요즘에는 네. 오히려 옛날보다 엄청 더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네.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20살 때는 네. 좀 아무래도 멘탈도 좀 약했고. 아, 약간 좀 보기가 네. 조금 떨리고 좀 그랬구나. 저는 괜찮다고 네. 생각했는데 마음에 이게 좀 많이 남더라고요. 아, 댓글 같은 거 볼 뭐 그런 때? 거나 좀 속상한 거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원래 하나만 있어도 더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면서 요즘에는 조금 기사 검색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 기사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본 편이겠네요. 네, 뭐 책 냈을 때도 네. 한번 이제 해봐 모니터링 해봐야죠, 그래도 네, 그렇죠? 했었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사를 좀 많이 봤으면 좀 유리할 수 있는 게임인데 네. 동해 씨가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네. 자 방식은 화면에 나오는 기사 사진을 보고 헤드라인에 빠져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히면 됩니다. 자, 부전은 똑같이 뻥망치고요. 총 5문제. 네, 이번 대결에도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야. 근데 선물이 이번에 좀 대단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네. 뭐요? 아, 이거는 뭐 주시나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주시죠.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3번. 이게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아, 야. 이거 뭐를 너무... 걸치고 있는 거죠, 저거? 잠깐. CM 블루 강민혁. 아, 이거 고모모가 공항 패션 포인트. 너무 옛날. 아, 은혁 포대기가 공항 패션 포인트. 아! 포대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아, 닭 소름 닭사 돋았어. 언젠지는 기억나요? 저 2000 응. 아, 12년도 예상합니다. 근데 11년이래요. 11년. 저거 뭐야? 네. 스카프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오. 아, 저걸 뭐라고, 와, 저걸 너무, 뭐라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못 보겠다. 다르게 불렀을 것 같은데, 뭐가 포인트일까, 저거? 한번 가보시죠. 민혁. 네. 빨간 스카프. 에? 오. 빨간 스카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나는 뭔가 좀. 진짜 정확하게 맞췄네? 아, 네. 나는 좀 다르게 표현했을 줄 알았네. 아, 아니었어요. 네. 피아노 덮개 뭐, 이런 걸로 좀 표현했을 줄 알았네. 아니었네요. 레드 카펫 뭐 이런 거? 근데 어디 저렇게 큰 거를 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팬인이 주신 걸 거예요. 아, 인진. 네. 네. 저 때 당시에는 이렇게 공항 이런 거 많이 가니까 팬분들이 이제 공항에서 주거나 그쵸? 뭐 이렇게 입국 출국장 있잖아요. 네네. 입국장에서 받은 거 출국장에 갖고 하거나 바로 받아서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네. 정확하게 10년 야. 10년이 더 진 일이라 그치. 기억은 안 나지만 약간 네. 느낌이 어디 합창단 느낌도 나고 약간 좋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다음 문제요. 네, 2번. 신블루 강민혁.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거 말해도 돼. 이거야. 깜짝이야. 뭐라고 이거 돼요? 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깜짝이야. 이런 거.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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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따라들이 따라뚜. 깜짝이야 깜짝이야 다르디리 다라뚜. 아니에요? 깜짝이야. CM 블루 강민혁. 와, 너무 어려운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은혁 찍지 마.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뭐야? 화내는 거 아니에요. 깜짝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네. 물어보아요? 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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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빡이야. 물어보면 깜짝이야 깜빡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빡이 켜고 들어와. 뭐 물어보는 거지? 깜짝. 아, 기사님들이 워낙 잘 지으셔갖고. 네. 아, 근데 딱 그냥 저 모습을 보면 그냥 딱 오케이 딱 알아요. 그냥. 깜짝이야 뭘 봐? 네. 아, 기자님들한테. 아, 그런 적 있어요? 뭘 보세요? 민혁. 네. 깜짝이야 커피 드실래요? 아, 감성적으로 다가가는데요. 아, 이건가? 약간 뒤돌아본 거잖아 지금. 네. 이거 불러봐요. 동해 씨.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똑바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건달 같은데 아니, 지금. 동해 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 네. 은혁. 네. 깜짝이야. 저 부르셨어요? 오. 와. 맞네. 우와. 야, 느낌 왔어? 오케이, 느낌 왔어도 안 틀리고 대박이다. 느낌 왔어. 저 부르셔, 저 부르셨어. 와, 대박이다. 저 부르셨어요. 아, 또 왔네 이제. 대박, 왔어요 대박. 지금. 퀴즈 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1번. 1번. 시엠블 강민혁. 짙은 남자. 저거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따 아무거나 해야지. 민혁, 짙은 남자의 냄새? 민혁, 짙은 남자의...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무슨 사진이에요? 저 뭐 약간 광고인가? 광고예요? 아, 저거 제일 최근 앨범... 앨범 그... 자켓 사진? 아, 자켓 아니고 그 기자님들 드리는... 아, 홍보 보도용 뭐 네, 사진? 맞아요, 맞아요. 짙은 남자의... 나 알 것 같아. 어? 냄새? 민혁, 향기? 냄새가 아니었네. 와, 대박이다. 짙은 남자의 향기. 아, 향기지. 냄새를 저 부르셨어요? 짙은 남자의 향기. 아, 굉장히 패배.
지트 남자의 향기가 날 것 같은 그런 사진이긴 하네요. 아, 네. 민혁 씨. 지금 2대 1입니다. 네. 지금 두 문제 더 갑니다. 분발하세요. 네. 네, 11번. 11번까지 있어요, 문제가? 12번까지 있습니다. 아우. 이 중에서 다섯 개를 내는 거예요. 지금 세 문제 나갔고 네 번. 야, 이건 CM블 강민혁. 네. 저 뭐야? 무슨 부위죠, 저건? 가위 포즈. 야. 아. 자, 뭐지? 아, 저거 진짜죠? 이게 은혁 씨 차례입니다. 이게 나 아예 뭐. 아니,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왜 몰라요? 이번 프로포즈. 민혁, 이거 땡이죠? 네. 싹둑 포즈. 아. 나. 아, 내가... 그대를 싹둑. 아, 올려놓을 거야. 아, 제 최근 앨범이 싹둑 포즈. 아, 계속 V 쪽으로만 생각을 했네. 그대를 싹둑. 아, 뭐야? 끝나버릴 거야. 뭐 있어요, 목에? 싹둑. 목에 뭐 있어요? 저 CM블루 음악 좋아합니다. 2대 2네, 지금. 네, 2대 2. 이제 2억 7천 점 걸고 가겠습니다. 굳이? 지금 동점인데? 네. 2억 7천 점 걸고. 네, 좋습니다. 9번! 이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야, 잠깐만. 야, 이거는. 야. 와, 잠깐만. 헤어스타일 멋있네. CM블루 미녀. 저게 근데 언제 거지? 저거는 아마 15년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혁. 강남스타일. 아. 아, 용감한 가족 제작 발표 사진이래요. 은혁. 용감스타일. 아, 제 차례입니다. 아, 오케이. 땡땡이래. 네. 무슨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겠지. CM블루 민혁. 무슨 스타일? 와, 이거 어려운데? 민혁. 헤어스타일. 오, 민혁. 헤어스타일 마음에 든다. 네. 민혁. 용감한 스타일. 어? 아. 저때 화난 거예요, 눈빛이. 민혁. 넌 내 스타일. 오! CM블루 민혁. 아, 무슨 스타일이지? 아, 지금 무슨. 어? 저 불렀으면 얘기해야 됩니다. 나 그러면 나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CM블루 민혁? 네. 강한 남자 스타일. 아, 아닙니다. 아, 예. 그 세 글자야, 세 글자. 막 그럼 내가 생각하는 맞는 것 같아. 왔어, 왔어. 지금 왔어. 네. 키즈신이 왔어. 네. 2억 7천 점 왔어. 윤사마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윤사마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아, 맞는데. 윤사마 스타일은 좀 뒷머리가 훨씬 더 길어야 돼. 아, 바람머리 저거. 아, 민혁. 왔어. 뭐야? 뭐지? 왔어. 다 왔어. 뭔데? 뭔데? 키즈신이 왔어요. 상남자 스타일. 어? 상남자 느낌? 아, 에이, 상남자 아니지. 세 글자라고요? 네. 뭐지? 영어입니다, 영어. 어? 그녀. 장발장 스타일. 영어라고요, 영어. 영어. 불어 안 돼, 불어. 장발장. 장발장. 영어, 영어라고. 영어 세 글자? 영어. 영어. 럭셔리 영어. 뭐 그런가? 영어 이 자식들아. 영어. 진짜 모르겠는데. 잠깐만. 영어. 영어 세 글자. 영어. 어. 아니. 응. 되게 저런 상을 보고 저런 그 옷을 보세요, 지금. 옷을 보면은 옷을 보면 슈트. 아니. 세 글자, 세 글자. 그레이 스타일. 아저씨 뭐야? 정장 입고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 뭐 이런 건데. 네, 화려하고 은혁. 민혁 럭셔리. 은혁 목폴라 스타일. 영어 아니잖아요. 아, 모르겠어. 아니 아니 그 우리 만화 주인공. 만화 주인공? 만화 주인공 그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있고 멋있는 이제 남자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뭐야? 멋있는 남자 뭐야? 무슨 말이야? 민혁 프린스 스타일? 멋진 남자라고 말해주면 뭐야? 아니 그 만화 막 기억이 안 나. 만화 뭐야? 아, 제목 왜 저렇게 주셨어요? 프린스 스타일. 아, 2억 7천 2점으로 민혁 씨가 승리합니다. 야. 아, 오늘 퀴즈 신이 안 왔네. 아, 중간에 나 윤사마 스타일에서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와, 프린스. 와. 자, 그러면은 우리 민혁 씨께 선물. 민혁 씨가 이걸 진짜 좋아해요. 아, 이거 좋아해요? 네. 뭘요? 나갑니다. 네. 포르쉐! 포르쉐라고 지금 써 있어요. 포르쉐까지 좀. 포르쉐 뭐예요? 포르쉐 뭐? 포르쉐 뭐? 자동차 키? 뭐 카탈로그? 키?
은영 옆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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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와! 키홀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차는 품식 아니지만 잘 쓰겠습니다. 어? 잘 뜯어보면 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오! 어. 없지요. 역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구했대 이거? 와, 어, 색깔 너무 이쁜데요? 이거 없죠. 아니 이거 포르쉐 차를 구입을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 수 있나 봐. 아니 스텝 중에 누군가가 지금 네이버 돈으로 찬 거 아니에요? 포르쉐 사고 지금 아니에요? 차는 자기들이 꿀꺽하고 지금 키홀더만 민혁이 준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원래 차 사면 주잖아. 어, 그런 거 같은데요? 네이버 돈으로 지금 네이버 컴펌에다가는 CN블루 민혁 씨에게 상품으로 포르쉐 올리고 차는 자기들이 꿀꺽하고 지금. 아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나중에 꼭 차를 포르쉐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뭐, 아 이렇게 큰 선물을. 네. 네. 아 저는 살짝 아 퇴근길에 이제 네. 타고 가면 되나. 야, 다음에 꼭 네. 사용하는 거 인증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네. 신나게 또 네.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8시가 벌써 넘었어요. 넘었어요 또? 네. 근데 이건 또 우리 가야 돼. 또. 안 끝내고 사연 두 개만 두 개 가죠. 네, 빠르게 읽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닉네임 빰님. 빰. 민혁 찬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날마다 기다렸는데 이제야 나온다니 너무 신나서 좌로 뒹굴 우로 뒹굴 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 군인이신가? 네. 빛나는 외모는 물론이고 드럼 치는 제조부터 책까지 출간한 글 쓰는 능력에 시청자 마음을 사로잡는 연기 실력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유튜브와 틱톡 진출까지 그의 능력과 팬사랑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감탄만 할 뿐이라 10년 넘게 그와 함께한 내 마음은 그의 성장 팬사랑 더불어 날로 커져만 가는구나. 아 시처럼 네, 보내주셨네요. 아니 작가님이 되더니 팬분들도 약간 그러니까요. 이제 약간 그러니까요. 시인이 되셨네. 와 되게 잘 써주셨는데요. 네. 요도 다음 사연도 우리 민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신유님 사연. 신유님 네,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빠 저는 대만 보이스입니다. 지난달 오빠랑 영통 팬싸 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신다니 너무 기뻤어요. 보이스가 된 지 12년이 됐는데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랑스러운 우리 오빠 드러머로 컴백하는 것 이외에도 영화와 넷플릭스 출연할 뿐 아니라 작가로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유튜브 라이브를 자주 하고 틱톡 SNS 자주 업데이트해서 거의 매일 오빠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DNE 동해엔 은혁 오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요. 데니쇼 애청자와 엘프분들이 민혁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민혁 오빠 사랑해요. 와.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도 너무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민혁 씨의 그 팬 사랑.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라이브, 뭐 틱톡, SNS 이런 걸 이걸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팬분들께 뭔가를 계속 꾸준히 또 보여드리고 네.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20살 때 한창 이제 바쁘고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모르다가 어떻게 방법을 표현해야 되는 방법도 몰랐고 맞아, 맞아, 막 이랬는데 동해 형이 진짜 저한테 많은 힌트, 조언 이런 걸 많이 해줬고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서른이 되고 좀 생각도 많이 했죠. 군대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할까 워낙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워낙 커서 팬분들한테 표현을 못한 것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선배님이시고 또 형이고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배운 것도 많고 야 형 하는 거 봐 어? 야 이거 이렇게 꼰대처럼 또 야 민혁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민혁아 여기 아직 아니? 아니 이제 빨리 끝내 아 갈게 됐구나 아, 그건 내일 하고 8시 7분이구나 오케이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고 그러면은 민혁 씨가 우리 또 12년 동안 함께 해준 팬분들께 네. 또 한마디 좀 이렇게 좀 답장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네. 진짜 저는 네.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팬분들의 사랑을 그거에 대한 보답을 열심히 하려고 또 지내고 있으니까 네.
다시 돌아오실 팬분들은 또, 네.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동안 또 사랑해주신 팬분들은 더 기뻐해 주실 것 같아서 저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좀 저도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 이제 진짜로 우리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정말로 정말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 네. 또 어렵게 시간 내서 우리 데니쇼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민혁씨? 저 너무 재밌었고 저도 나오고 하고 싶네요. 네. 하세요 하세요. 나오고 싶고 하세요. 열려 있습니다. 나오는 하세요, 열려 진짜. 있어요. 나오는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저는 슈퍼주 그 스엠 형들 선배님들이 슴? 네. 슴이라고 해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뭐 스미라고. 스미라고 하더라고요. 스엠 아니고 슴 더 줄였군요. 다 귀찮은가? 자꾸 줄여버려. 아 항상 저는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보답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선물 네. 많이 많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네. 네. 나중에 CNBLUE 전 멤버와 함께 그래요. 또 같이 함께 뭐 앨범이 나온다고 했을 네. 때 또 출연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여기 또 라이브 세팅 또 기가 막히게 다 네. 해가지고 원래 저쪽에 막 드럼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네. 원래 민혁 씨 기다리면서 드럼 계속 몇 개월 동안 놔뒀었는데 네. 그게 렌탈이 다 끝나가지고 끝나서 네. 아, 잘 됐네요. 네. 다음에 꼭 우리 또 CNBLUE 아, 합주실이 6층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6층으로 모십니다. 우리 CNBLUE 네. 그대를 싹 네. 목에 뭐 계속 있는 거 아니죠? 끝나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 민혁 씨 이제 보내드리면서 우리 또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민혁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네. 고른 곡이고요. 네. 네. 제가 오늘 입고 온 티셔츠이기도 해요. 네. 동희 형 하모니 듣고 싶어서. 그거는 우리 선곡표에서 없었어요? 지웠습니다. 아 왜요? 저 네. 그거 요청했는데. 마지막 곡 뭐예요? 할머니는 아니 그걸 들어야지. 할머니는 다음에 들을게요. 그럼 뭐예요? 네. 뭐 들어야 마지막 돼요? 페이지에 있는 거. 네. 할아버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거 들을 거예요. 아 외톨이야요? 네. 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거 쭉 읽어주시면 돼요. 아, 읽어줘요? 네네. 네 그게 클로징이에요. 아 여기 길어요? 네. 클로징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이 곡은 2010년 데뷔한 CNBLUE의 메가 히트곡입니다. 데뷔 앨범 블루토리의 타이틀 곡이기도 하고요. 네. 무게감 있는 비트에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락 발라드 곡입니다. 앨범 발매와 거의 동시에 온라인 음원 사이트 중간 차트 음반 판매량은 1위는 물론 데뷔 2주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정상을 차지하며 대형 신인으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용화 형은 이 노래를 3만 번을 넘게 불러서 바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CNBLUE에게 이 노래란 정말 운명과도 같은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지금 들어도 세련되고 너무 멋진 곡, 외로울 때 들으면 더 외로워지는 곡, CNBLUE의 외톨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저도 함께 불러봐요? 네, 부르면 돼요. 네. 네. 자, 그럼 제니는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안 되니. 아야 나온다 나와. 외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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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아파 이따 봐봐 아직 안 봐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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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봐 봐봐 가야지 가야지 내 두 눈을 봐 다 불러요? 거봐 이미 너는 곳을 보고 있어 Check him, one, two, three. 시계판을 만져봐.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알아. 야, 여전히 다른 사람과 만남이 잦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넌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더라. 너와 나의 거리. 그리고 벌어지. 난 뭐가 못한 우리 사이. 다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이 달아도.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이 달고. 외톨이야 사랑을 슬퍼하고 사랑은 눈물지는 외톨이 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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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너 나를 죽도록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켜봐도 이리저리 늘어내는 거짓말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들이 달아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들이 달아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에 슬퍼하고 사랑에 눈물 짓는 외톨이. Bye.